Good afternoon, everyone.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따뜻한 환대의 인사를 드립니다. 환영합니다. 오늘 이렇게 좋은 자리에서 대한민국의 윤석열 대통령님을 모시고 대화를 나누게 되어서 무척 기쁩니다. 잠시 후에 윤 대통령님께서 자유의 세계 그리고 또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부정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대통령의 연설이 끝나게 되면 조선의회가 좌장을 맡아서 대담을 진행한 이후에 질의응답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저희는 전 세계적으로 정치리더십 그리고 정치학을 강화하고자 하는 목표를 가지고 이 정치연구소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각국에서 진행해 있는 정치와 관련된 도전과제를 우리가 어떻게 가장 잘 해결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고민을 하고 있는 곳입니다. 여러분 모두 다 윤석열 대통령님의 국정 철학에 대해서 궁금해 하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한민국사 70년 동안 미국의 주권한 동맹 국가였습니다. 그리고 경제 강국, IT 강국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버드 대학교와 그리고 특히 케네디 스쿨은 경제와 그리고 안보 이슈와 관련되어서 대한민국과 긴밀하게 협력을 수년간 해왔습니다. 에드워드 리스는 1947년부터 1958년까지 학장을 맡으셨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국제개발연구소에서 소장도 맡으셨습니다. 다양한 분들께서 대한민국과 협력을 해서 경제개발을 위해서 안보 증진을 위해서 노력을 하셨습니다. 님과 또 다른 저희 교수진 분들께서는 또한 북한의 핵 확산을 방지하는 데도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또 대한민국 정부에 계신 관계자분들께서는 케네디 스쿨뿐만 아니라 하버드 대학교 졸업생이십니다. 한덕수 총리님, 박진 장관님, 권영재 통일부 장관님, such a constructive role. 제가 이렇게 한국을 위한 건설적인 기여를 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1년 전 작년 5월에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당선이 되셨습니다. 변호사이자 검찰 출신이시고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지검장을 지내셨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패 사건과 관련되어서 실력을 발휘해 주셨고 또 검찰로서 부패 방지를 위해서 노력을 강조해 주셨습니다. 현재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인권 그리고 민주주의와 같은 가치 또 법치주의와 같은 가치를 뒷받침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모두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진전을 위해서 노력 하고 계시며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 대해서 큰 책임을 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계십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잘 아시듯이 워싱턴 DC에 이번 주에 국빈 방문을 해주셨습니다. 이 기간 동안 바이든 대통령 그리고 미국 의회 합동 연설을 하셨고 또 국빈 만찬에 참석을 하셨습니다. 바이든 대통령께서는 한국과 미국 간의 지속적인 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하셨고 양국의 대통령은 공동 성명을 통해서 상호 간의 협력의 여러 측면들을 언급해 주셨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 하버드 대통령을 방문해 주신 점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말씀드렸듯이 조셉 나이 교수와 함께 윤석열 대통령께서 함께해 주실 텐데요. 나이 교수님은 국제학 전문가이시고 또 95년부터 2004년까지 하버드 대학교 학장을 지내셨습니다. 이제 조셉 나이 박사님과 대한민국 윤석열 대통령님을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치연구소 워렌 소장님, 그리고 세계 미래를
이끌어 가실 여러분. 110년 전 대한민국의 초대 이승만 대통령께서 조국의 독립과 미래를 꿈꾸며 공부했던 이곳 하버드 대학교에서 대한민국의 20대 대통령으로서 연설하게 돼서 감회가 새롭습니다. 저는 서울중앙지검장이던 2018년 이곳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하버드 로스쿨 교수진으로부터 많은 영감을 받았습니다. 특히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윌리엄 알포드 교수님은 자유와 연대의 가치를 설명해 주셨고 하버드 장애인 프로그램을 예로 들며 약자와의 연대 중요성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가 청년 법률가 때부터 가장 중요하게 여겨온 자유와 인권의 가치에 대해 한층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자유의 가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인류의 역사는 또 자유 수호와 자유 확장의 역사가 있습니다. 중세시대 신분의 질곡에서 해방돼서 자기 자신의 인생을 자유롭게 창조해 나갈 수 있는 세상을 만들기 시작해서 지금까지 걸어온 이남인 여정이었습니다. 오스트리아에는 자유의 길이 있습니다. 자유를 찾아 아메리카 대륙으로 건너온 개척자들이 자유를 이야기하고 토론을 벌이던 흔적이 그 길 곳곳에 묻어있습니다. 이들이 자유민주주의 국가 미국의 기초를 만들었고 17세기에 성직자 양성 교육기관으로 설립된 하버드가 그 중심에 있었습니다. 존 아담스, 존 헨콕 이런 건국의 아버지들이 하버드에서 키운 자유에 대한 열망은 미국 독립선언서와 헌법 곳곳에 스며들어 있습니다. 미국은 독립과 건국 과정을 통해 자유를 쟁취하고 확대해 나갔습니다. 건국 초기 18세기 후반의 자유는 라사페어라고 불리는 각자 알아서 하도록 내버려두는 형태의 자유였습니다. 처음에는 국가 권력의 간섭을 받지 않는 자유시장이 다 좋은 것으로 여겨졌지만 19세기 후반 프랑스라는 독점 대기업들의 횡포와 극심해지면서 결국 산업사회에서 독과점이 경제적 약자의 자유를 위협하게 된다는 사실을 미국인들이 깨닫게 됐습니다. 나의 자유와 다른 사람의 자유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문제의식과 함께 공정한 시스템에 대한 요구가 유출됐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1890년에 제정된 셔먼법은 자유의 역사에 있어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셔먼법은 하버드 출신인 시어도 루스벨트 대통령의 결단으로 강력히 집행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재임 기간 중 40여 건의 트러스트를 기소하여 트러스트 분쇄자라고 불리기도 했습니다. 기존의 자유 방임에서 공정한 경제, 공평한 기회의 가치가 되죠. 이로써 타인과 공존하고 연대하는 자유로 발전했습니다. 자유는 책임이 따른다고 할 때 바로 그 책임은 자유가 공존하기 위한 조건인 공존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법의 지배는 자유의 공존의 조건인 공존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공존의 가치, 공존한 경제 원리는 미국 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뒷받침했습니다. 미국에서 시작된 자유의 역사는 태평양 넘어 대한민국에도 뿌리를 내렸습니다. 1950년 한국이 공산주의 침략을 받았을 때 미국을 비롯한 자유진영 국가들이 참전하여
함께 싸웠습니다. 한국에서 태어난 윌리엄 해밀턴 쇼 대리는 하버드에서 라이샤오 교수의 지도로 동아시아 박사과정을 밟던 중 6.25 전쟁에 지원하여 28세의 나이로 전사했습니다. 대한민국은 당시 그가 전사한 서울 목공동 언덕에 추모 공원을 건립하여 한국인보다 한국을 더 사랑한 하바드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노스캐롤라이나에서 오신 쇼 대위의 손자 윌리엄 캐머린 쇼와 그의 어머니 캐머런 쇼 이 두 분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어디 계십니까?
자유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과 자유를 소중히 여기는 나라는 다른 사람의 자유, 다른 나라의 자유를 존중합니다. 국제사회에서 다른 사람의 자유, 다른 나라의 자유를 존중하지 않는 태도는 종종 힘에 의한 현상변경 시도로 나타납니다. 국제사회에서는 이를 국제법 위반으로 규정합니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침공이 1년이 넘었습니다. 국제법을 위반한 침공으로 우크라이나 국민들의 자유와 인권이 무참히 짓밟혔습니다. 대한민국은 작년에 이어 올해도 우크라이나 국민들의 자유 수호를 위한 인도적 재정적 지원을 계속 확대하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의 자유를 무시하는 힘에 의한 현상 변경 시도는 국제사회가 용기 있고 결연한 연대로서 대응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시도가 성공할 수 없다는 것을 입증시키고 앞으로 이러한 시도를 꿈꿀 수 없게 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자유를 무시하는 독재적이고 전체주의적인 태도는 바로 그 결정판을 북한에서 볼 수 있습니다. 북한의 불법적인 핵무기 개발과 핵 협박은 한반도만이 아니라 주변국, 나아가 세계의 평화와 자유를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체주의적 태도는 필연적으로 북한 내 참혹한 집단적 인권 유린 상황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지난달 최초로 북한 인권 실상 보고서를 공개 출간했습니다. 500여 명의 탈북자 증언에 기반한 보고서는 남한 드라마를 보았다는 이유로 성경을 소지했다는 이유로 공개 총살당한 끔찍한 사례들을 담고 있습니다. 인권의 개선은 그 실상의 공개에서 출발합니다. 국제사회의 폭넓은 인식과 각성이 상황의 개선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결국 세계 어디서나 자유와 민주주의에 대한 가장 심각한 도전은 바로 독재와 전체주의에 의해 이루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이들은 민주세력, 인권운동가 등으로 위장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늘 경계하고 속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 자유에 대한 확고한 철학과 신념을 가져야 합니다. 자유의 전당 하버드 대학의 학생과 교수인 여러분, 자유는 혼자 지킬 수 없습니다. 자유를 위협하는 세력에 맞서기 위해서는 힘을 합치고 연대해야 합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미국이 가장 사랑하는 하버드 출신 정치인 존 F. 케네디 대통령의 1963년 서베를린 연설을 얘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가 영어로 짧게 얘기하겠습니다. Freedom is individual. And when one man is enslaved, all men are not free. 자유를 위협하는 세력은 공동체 안에도 있고 공동체 밖에도 있습니다. 어느 한 사람의 자유도 소홀히 취급된다면 그 공동체는 자유사회가 아닙니다. 자유사회는 공동체의 구성원 모두가 자유인이고 자유를 누려야 합니다. 자유를 누리는 데에는 일정한 경제적, 문화적 여건이 필요합니다. 자유를 누리는 데 필요한 여건은 자유시민들이 함께 연대해서 그것이 필요한 사람에게 만들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유와 연대는 그 개념이 서로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유가 없이 누군가에게 지배당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연대라는 개념 자체도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런 것으로 보이는 현상이 있을지라도 그것은 명령에 의한 것입니다. 하바드인 여러분, 지금은 디지털 시대입니다. 우리는 이제 디지털 시대의 자유에 대해서도 고민해야 합니다. 인류는 16세기 대항해 시대에 온건 시대 신분 질서에서 벗어나 근대적 의미의 직업과 소유권, 자유계약의 질서를 구축했습니다. 20세기 초에 미국은 자유방위 양산할 수 있는 불공정을 막고자 독과점과 싸우면서 공정한 시장 질서를 정착시켰습니다. 이제는 디지털 심화 시대에 맞춰 새로운 규범과 질서를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디지털 기술로 인해 막대한 양의 정보가 쉼없이 생산되고 공유되고 있습니다. 그 덕에 인류의 삶은 한층 편리하고 풍요로워졌습니다만 우리의 자유를 억압하는 부작용도 초래되고 있습니다. 자유의 가치를 존중하지 않는 국가 권력이 디지털 기술을 악용하는 경우를 상상해 보십시오. 개인의 자유와 인권이 심각하게 침해되고 디지털 전체주의로 인한 폐해는 이루 다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자유를 침해하는 디지털 기술의 악용은 전 세계 자유시민이 연대하여 이를 막아야 합니다. 저는 작년 9월 뉴욕 대학에서 디지털 자유시민을 위한 연대를 촉구하는 뉴욕 도상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 핵심은 디지털 기술과 서비스의 향유를 인류의 보편적 권리로 규정하고 디지털 시대가 지향해야 할 비전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디지털이라는 새로운 공간에서 만들어지는 디지털 질서가 정당성, 통용성, 지속 가능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그 질서와 규범이 세계 시민의 자유와 후생을 극대화하고 공정한 기회가 보장되어야 하며 특히 약자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국제사회도 함께 연대해야 합니다. 디지털 선도국은 디지털 기반이 미흡한 나라를 교육과 시스템 지원 등으로 도와야 합니다. 대한민국은 보편적 정의의 터잡은 공정한 디지털 질서가 국제사회에 구축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아울러 디지털 ODA도 확대하여 디지털 기술과 문화의 향유를 세계 시민들이 공유하게 노력할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하바드인들도 그 연대와 협력에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서 그보다 한 사람의 자유인으로서 자유의 전당 하바드에서 여러분과 자유에 관해 이야기할 수 있어 매우 기쁩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오래오래 기억할 만한 영광입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드립니다.